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루시퍼 이펙트라고도 불리는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다른 말로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이 실험은요,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행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모의 교도소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실험을 위해서 우선 참가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평범한 남자 대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당은 약 15달러 정도였고, 이들은 모두 과거 약물이나 범죄 경력이 없는 총 24명의 학생들이었죠. 짐바르도는 이들 중 9명은 교도관으로, 다른 9명은 죄수로 설정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6명을 교대인원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물론 그는 교도관 역을 맡은 학생들에게 교도관은 무작위로 뽑힌 것일 뿐이니까 각자의 역할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실험 참가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고요. 또 죄수들에게 육체적인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만, 실험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죄수역의 학생들은 그들의 집에서 체포되어서 끌고 왔고, 실제 교도소에서 하듯이 알몸 검사와 소독도 하고, 발목에는 쇠사슬까지 채우게 됩니다. 교도관들 역시 유니폼과 선글라스를 지급받게 되었고, 3명씩 3개조로 나뉘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죄수들을 감독하였고, 죄수들은 3개의 감방에 3명씩 수용하게 됩니다. 짐바르도는 교도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미션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할 것. 두 번째는 수감자들의 탈옥을 감시할 것, 세 번째는 수감자들에게 이곳은 진짜 감옥이다 라고 주지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첫날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죄수들의 머리에 스타킹을 씌우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는 등의 약한 형태지만 가혹한 행위를 했던 거죠. 당연히 이건 그저 실험이야라고 참가했던 죄수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독방에 갇히는 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항하는 죄수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의 옷을 빼앗은 다음에 옷을 돌려받고 싶다면 반항하는 죄수들을 설득해라 라고 회유하기까지도 했죠. 그리고 협조적으로 행동했던 3번방의 죄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방의 죄수들은 3번방의 죄수들을 배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반항하는 죄수들의 매트리스를 빼앗아 차가운 바닥에서 자게 만들기도 했고요. 감방 옆에 휴게 공간에서 밤새 떠들어서 죄수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하루 만에 탈옥을 시도하는 죄수가 나오는 등 실험은 애초에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도관들은 짐바르도가 제시한 세 가지 미션 외에도 자기들 스스로 17가지의 새로운 교도소 내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죄수들에게 따르도록 강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봉투를 씌워서 앞이 안 보이게 하는 가혹행위도 했다는 거죠. 자, 이틀째가 되자 교도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점호를 실시했고,
당연히 죄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했고요. 특히 죄수번호 8612번은 결국 폭발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게 됐고, 다른 죄수 참가자들에게 이제 이 실험은 그만둘 수 없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짐바르도는 실험을 포기하겠다는 참가자들에게 그러면 일당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참아라 라는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8612번은 가석방 의원회를 열어서 이 기간 동안 청소용품 보관실을 독방으로 꾸미고 여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가석방을 일부러 길고 험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죄수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가석방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죄수들도 극도로 흥분하면서 소동을 벌이게 되었고, 교도관들은 이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면서 이들을 진압했고, 죄수들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며 밤에는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면서 양동이의 대소변을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분명 모의 감옥에서 단지 역할만을 선택해서 시행했던 실험이 점점 진짜 교도소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이날은 가족과의 면회가 준비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의 교도소 안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8612번이 다른 죄수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에서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은 그들의 초췌해진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짐바르도는 당신의 아들은 이 정도 시련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부모를 설득했고요. 그리고 짐바르도는 지하 감옥을 폐쇄하고 수감자 역할을 하던 죄수들이 공격을 한다면 그들에게 실험은 모두 끝났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짐바르도는 이 수감자들이 아주 거세게 반항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공격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면 이들을 모두 실험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집에 보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기다리던 이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때쯤부터는 짐바르도 역시 자신의 실험에 몰입하면서 스스로를 교도소의 책임자, 그러니까 교도소장이라고 혼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나마 819번 죄수의 경우에는 고통과 식사 거부로 인해서 더 이상 실험이 불가능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짐바르도가 그에게 실험의 중단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819번 죄수는요, 다른 죄수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짐바르도는 이 사람을 실험에서 내보내고요. 대기하고 있던 새로운 죄수 역으로 416번을 데려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신의 처우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에겐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에 가둬놓고 교대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416번이 그 방에서 나올 땐 교도소의 수칙을 온순하게 따를 정도로 정신이 이미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교도소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간수들이 자발적인 가학 행위를 시작하게 되자 짐바르도는 같은 심리학 전공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머슬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교도소 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이 죄수 역할의 학생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기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학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머슬락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짐바르도에게 실험 종료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짐바르도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 14일로 예정되었던 실험이 6일째 되는 날 종료하게 되는 거죠.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해 있던 교도관 역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권리의 박탈에 당혹감을 드러내게 되면서 창가비가 주어지지 않음에도 그 모의 교도소에서 하루를 더 지내게 됩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존 웨인이라고 불리던 교도관 역할의 헬멧은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교도관 역할에 몰입을 너무 한 나머지 노래하듯이 점호하기, 담요에 가시 묻혀놓기, 곤봉으로 창살 두드리기, 와 같은 다양한 가혹행위를 생각하고 실천해낸 거죠. 꼭 이런 쓸데없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이 실험이 너무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엑스페리먼트 2001년작, 또 스탠포드 프리즌 익스페리멘트가 그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다시 2010년에 엑스페리먼트로 재개봉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영화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6일 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짐바르도는 특별한 사람이 영웅이나 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짐바르도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 결과를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면서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던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안에 다른 사과들을 썩게 만든다라는 썩은 사과 이론에 반박합니다. 상황과 시스템이라는 상자 자체가 문제이지 그 안에 상자 모두를 썩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어서 다른 사과들을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상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상자 안에 사과들은 모두 썩게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바로 그 권력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꿰뚫어 본 거죠. 우리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나 악마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과 시스템이 달랐을 뿐인지도 모르죠. 물론 주어진 상황과 시스템을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훗날 이 실험에서 짐바르드 교수가 자신의 역할에 더 심취해서 연기한 인원들을 칭찬하거나 자신이 맡은 역할을 더 진지하게 하도록 주문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니까 이 실험은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진실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의혹으로 끝났죠. 어쨌거나 이 실험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살시켜 가면서 멀쩡했던 사람들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악의적인 실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죄수 역할을 맡으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받았던 참가자들도 물론 피해자입니다. 그런데요, 교도관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심취한 나머지 원래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더라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어떤 가학성을 띠게 된 교도관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해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이 교도관들도 짐바르도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실험은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악의적인 실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